Nice Game TV.자, 계속해서 LCS 유럽 서머 스플릿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 확실히 좀 원딜만을 바라보고 있는 조합이 무너지면서 그 밀레니엄의 승리를 가져가게 됐고요. 세 번째 경기, 슈퍼크루와 얼라이언스 경기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일단 선수 명단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저번 시즌 같은 경우에는 뭐 원딜도 잘해야 되고 뭐 다 잘해야 된다 이런 소리가 많았지만은 이번 시즌 뚜렷이 미드가 강한 팀일수록 미드가 강한 팀일수록 성적이 좋아지는 현상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죠. 그렇죠. 요즘 그 얼라이언스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잠시 이제 주춤하면서 연패를 기록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예. 어쨌든 어제 연패의 사슬을 끊어냈고 이번에는 슈퍼크루를 맞이할 준비라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오늘 얼라이언스가 지게 되고 뒤에 있는 경기에서 예, 프라이트 이기게 되면 이제 동률이 되게 되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방금 말씀 없는 상황이고 지금 얼라이언스 지금 최근에 이제 2주에 걸쳐서 벌써 3패나 했기 때문에 예, 오늘 더더욱 지면 안 되겠죠. 확실히 계속해서 승차를 벌려나가고 있던 상황에서 그 제동 예. 그런 것들이 이번 후반 레이스에 그렇죠. 얼마만큼 영향을 줄지 일단 현지 화면 연결해 보도록 하죠. 저 중간에 현지에서도 미드 라인전의 싸움이 가장 중요하고 그렇죠. 예, 셀피 선수 최근에 계속해서 기량이 오르면서 미드 라인전의 기능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 분명히 KDA적인 측면에서는 프로그램 선수 좋긴 하지만은 이 셀피 선수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본인이 싸움을 거는 형태로 가다 보니까 이렇게 좀 더 KDA가 됐을 좀 많은 감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뭐 지금 인파이터 형식의 셀피 선수다 보니까 예. 그런 공격적인 성향이 드러나는 KDA였고요. 사실 이번에 프로겐 어제 경기 같은 경우에는 제라스를 또 꺼내들면서 갬빗게이밍을 완벽하게 무너뜨렸는데 이번엔 또다 어떤 카드를 꺼내들게 될지 어쨌건 여기서 승리를 계속해서 기록을 해야지 1승 격차로 푸나틱을 2위로 두고 자신들이 1위를 차지하는 그런 구도가 그려지는데 아마 또 이번 경기에서 좀 피지가 밴드되지 않을까 네. 카스딘이랑 피지 정도가 좀 고정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요즘도 또 미드 쪽이 많이 밴드다 보니까 예, 그렇죠. 예전에 비해서 막 하나씩 추가되다 보니까 계속 밴이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드라이너들은 자신들의 챔피언복을 조금 더 넓혀야 되는 입장이 됐고 그 결과 좀 특이한 카드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세 번째 경기 슈퍼크루와 얼라이언스 뱀픽 들어갔습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죠. 슈퍼크루가 블루 그리고 얼라이언스가 레드 쪽에서 뱀픽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시작과 동시에 리시 그리고 카사딘 일단은 첫 배는 전부 다 예. 무난합니다. 리신과 카사딘. 자 과연 피지가 벤이 될 것이냐가 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선수들이 피지가 살면 셀피 선수가 특히나 예, 가져가는 성향이 조금은 보였기 때문에 바로 변하네요. 예. 정말 일말의 망설임도 그렇죠? 없이 바로 예, 변하는 역시나 모습. 미드 피즈 야스오 일단은 그라가스도 좀 위협적인 카드가 될 수 있겠고 현재 남은 상황에서는 자 남은 카드 중에 과연 니달리가 한 번은 벤이 됐었는데 과연 이 미달리를 견제를 할지 좀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뭐 오리아나 같은 경우에도 빈이 될 수 있긴 하고요 사실은 네. 미드 라인 쪽으로 포커싱을 둘지 아니면은 뭔가 다른 라인 쪽도 밴을 할지 마지막 뱀 모르가나 모르가나 서포 이거는 예 자 미드 일단 사빈이 나왔고요 트위스트 페이트까지 뱀이 됐습니다. 그래서 슈퍼크루 쪽으로 이제 픽이 들어왔는데 과연 이 첫 번째 챔피언 이거 오리아나 역시 아 예 오리아나 아까 뱀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기본기 양상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보면 이런 식으로. 그렇죠. 오리아나를 먼저 가져가면서 미드라인 그렇죠? 카드를 꺼내들었고 예, 그라가스. 남은 그라가스 카드. 자 앨리스를 좀 빠르게 가져가는 것도 괜찮죠. 지진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자, 아니면 서포트를 쓰레쉬를 빨리 가져간다거나 쥐 선수의 정글 카드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예. 상황에서 일단 리신의 뱅이 됐습니다. 얼라이언스 그라가스 락인이 됐고 직스 그라가스도 사실 굉장히 좋은 조합이긴 한데 지금 뭐 제라스가 쓰여도 이상하진 않고 사실 오리아나 상대로 하지만 제라스는 좀 더 이제 상대방 이니시에이터를 좀 보고 골라야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미드 카드를 조금 예. 더 뒤로 할 수도 있고요. 앨리스가 일단은 좀 무난해 보이긴 하고 이블린도 뭐 나쁘지 않고요. 지금 그러니까 선택사항을 해야 되는 거죠. 어차피 다 가져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좀 고민이 많습니다. 자, 얼라이언스 어떤 조합을 선택을 하나요? 10초 남은 상황에서 아직까지 챔피언 초상화가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코르키. 일단 CC기 연기기를 좀 더 중요시하는 거지 이렇게 되면은. 자, 이어서 슈퍼쿠르 쪽으로 픽이 넘어왔습니다. 제라스는 아닐 것 같고요. 아니죠. 오리아나가 있는데 제라스를 가져가려면 좀 픽, 가져가려면 좀 픽이 좀 꼬이는 거고. 이즈리얼을 잠시 등장을 시켰다가 레오나 쪽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레오나를 먼저 뽑기는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일단 벌써 이동기 있는 챔피언이 두 명이나 있어가지고 이제 브라움까지 있는 예, 상황에서 차라리 브라움 쓰레쉬 쪽이 조금은 더 선픽하기엔 좀 더 적절하지 않나. 자, 그랬다가 무난한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브라움 예, 여전히 루시안 브라움에도 지금 좋은 어떤 바텀 뷰가 되거든요. 자, 그리고 슈퍼크루의 이제 두 번째 칸이 이제 비어 있습니다. 브라움 자체는 어느 정도 마음을 굳혔고 예, 그냥 루시안 하는 게 지금 이동기가 있는 게 지금 좀 필수적인 게 그라가스가 있거든요. 네. 언제 이게 들어올지 그렇죠. 예,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루시안으로 해서 무난하게 본 다음에 CC 연기기 싸움으로 그러니까 쓰레쉬 제라스 그렇죠 역시 나오죠. 제라스가 등장을 합니다. 이제는 제라스가 등장하는 게 크게 놀랍진 않습니다. 그렇죠. 지금 완전히 유행을 탔고 특히나 그런 중거리 챔피언 상대로 효과가 어느 정도 입증이 됐기 때문에 자, 이러면은 확실한 이니시에이터가 필요해요. 지금은 이블린도 그중 하나가 되겠고요. 한번 싸움을 만들어 나가야 될 예, 챔피언들을 골라야 되는데 상대방을 뒤로 물 수 있는 챔피언 네. 랭가 두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라스 상대로 좋은 챔피언들 거기에 오리아나까지 있기 때문에 예, 공 달고 예 탈레반 이제 자폭태로 그렇죠. 자, 일단 내 질리언은 탑도 글쎄요. 이렇게 되면 약간 돌진 챔피언으로 이제 랭가에 호응을 해주는 게 좀 좋아 보이거든요. 어그로를 뺄 수 있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또 시바나가 무난하긴 하겠고요. 자, 그럼 어떤 카드를 꺼내야 될지 그라가스를 또 상대를 해야 됩니다. 지금 오히려 레넥톤 하는 것도 의외로 또 한테서 좋을 수도 있긴 한데 그래도 시바나가 좀 안정적으로 보이고 룰루를 하면 또 이게 원거리 싸움으로 가게 되거든요. 아니면 룰루를 통해가지고 아 앨리스 그냥 문도 아 이러면 버티겠다 예, 약간 수동적인 싸움을 해주겠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상대방이 지금 보시면은 미드탑 원딜이 다 AP 계열로 갔기 때문에 문도를 해주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자, 이거는 근데 약간 위험할 수도 있긴 있죠. 이 탑이 혹시 문도가 초반에 수압을 통해 가지고 못 크게 된다라면은 이 그런 위험 부담이 있고 고로 좀 굉장히 많이 견제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러려면 다이브가 가능한 좀 강력한 챔피언을 골라줘야 되는데 자, 그 다이브를 할 만한 정글 라인으로 예, 그렇죠. 리븐으로 어제 이어서 예. 또다시 리븐 정글을 생각하고 그러니까 있나요? 이게 쇼? AP 챔피언이 많다고 하게 되면은 이게 미드 탑이 AP면은 문도가 어쩔 수 없이 벤치 쪽으로 이제 정령세라든가 이런 예, AP 방어 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이럴 때 리븐이 딜템을 가가지고 어제도 그대로 나왔죠. 그렇죠, 이 예. 양상이 또다시 그 카드를 그대로 꺼내들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면 문도가 탑에서 다이브를 당한 EDL 하는 과정에서 물리 방어가 전혀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네. 예, 쉽게 녹게 되고 이게 자 이러면은 어제와 똑같은 구도가 다시 한번 나올 수도 있게 됐습니다. 문도와 일단 탑에 기용이 되면서 좀 정글 라인과 이제 탑 라인의 이제 데미지 그 컨셉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을 상대하는 데 있어서 미머 선수가 정말 이제 머리가 아픈 그런 구도가 초반부터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문도가 처음에 잡히고 시작을 하면은 리븐이 크게 되면서 문도가 약한 건 그나마 좀 덜하지만은 리븐이 크게 되면서 덩달아서 저 이제 원딜러 이제 오리아나라던가 루시안이 굉장히 위험해지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문도의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되기 때문에 서포터 약간 브라움이 좀 바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가싱 선수의 움직임들이 어느 정도 강요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라인 수합이 진행이 될지 아니면 그냥 만라인전에서 말 그대로 슈게그 갱킹으로 믿고 계속해서 운영을 할지 일단은 선수들은 경기에 들어갔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제는 이 제라스가 과연 이제 검증받는 어떤 주에 와 있다 이렇게 보면 될 텐데 네.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있죠. 그래도 이 정도면 그렇죠. 평타는 치고 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미드라이너로서에는 가능성을 계속해서 열어두고 있고 뭐 진짜 아이템 완전히 갖춰졌을 때 그 엄청난 딜은 그 팬들에게 또 머리에 각인시켜주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예, 그렇죠. 이게 이제 만약에 대세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유럽에서 시작이 돼서 계속해서 이제 입증이 되네 그러면서 또 기용이 되고 그래서 리그 쪽에서 이제 고정맨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오늘의 세 번째 경기 슈퍼크루와 얼라이언스 경기 준비됐습니다. 확인해보도록 하죠. LCS 유럽 썸머 스플릿 9주차 두 번째 날 세 번째 경기입니다. 슈퍼크루가 블루 그리고 레드에는 얼라이언스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자, 제라스 이번에는 녹색 제라스입니다. 그렇죠. 환영합니다.
어, 막 뭐 외부 얘기가 나오고 계시는데 자기나 걱정하면 되고요. 별로 저는 뭐 얼굴이 잘생긴 건 아닌데 별로 얼굴 걱정하고 사는 사람은 아니어서 솔직히 못생긴 얼굴이 뭔지도 전 잘 모르겠어요. 예, 그렇죠. 다 굉장히 주관적이어서 이게. 그렇죠. 너 따위는 문제되지 않아. 저도 제 얼굴은 나름대로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자기만 만족하면 되죠. 그렇죠. 예. 그리고 자기 만날 여자만 있으면 되죠. 또 미니언 생성까지 이염료. 예, 아이디 오 좋은데요. 이 단어 이염료. 이게 그 여성분들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얼굴도 못한 게 중요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비중이 확연히 줄어들어요. 예, 그 사람의 능력이라던가 인성이라던가 그게 훨씬 더 커지기 때문에 그렇죠. 예, 지금 남의 얼굴을 까시는 분들 나중에 그 미니언들이 상성되었습니다. 굉장히 박하실 가능성이 높다. 속된 말은 얼굴만 뜯어먹고 살 수는 없는 거거든요. 사람은 내실이 중요하다. 근데 네. 돈이 더 중요하죠. 그쵸. 현실은 돈이죠. 예. 그쵸. 어쨌건 간에 이제 문도가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야 되는 상황에서 예, 그라가스를 만렙시키지 않은 건 좋고요. 자, 일단은 슈퍼크루 쪽에서 라인 수합이 이뤄졌습니다. 자, 그러면서 일단은 프로겐 선수가 초반부터 강력하게 네. 예. 어쨌건 이 프로겐 선수 오예 이제 오는데 일단은 이건 시야마 서로 얼굴 마주하고 썰어내고 좀 많이 나는데 이렇게 되면 문도가 약간이라도 여유롭긴 하죠. 슈 선수는 혼자서 정글링 부리는 모습입니다. 그라가스는 그냥 버텨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건 이렇게 초반에 라인이 밀리게 되면 문도는 어쨌건 뭐 템도 템이지만 레벨링이 좀 더 중요한 어떤 탑레이너 중 한 명이거든요. 네. 예,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문도가 굉장히 좋은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렇죠. 궁극기를 찍었을 때 버티는 능력이 정말 탁월하기 때문에 일단은 성장 쪽으로 미모 선수는 포커싱을 두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CS 두 개 확보해 놓은 상황. 타워 끼면서 타워 체력은 약간 좀 긁히고 있습니다만 CS 잘 먹고 있어요. 슈퍼크루 입장에서는 지금 전혀 기분 나쁜 상황이 아니고 그렇죠. 예, CS도 잘 먹고 경험치도 잘 먹고 예. 굉장히 좋죠 지금 이머 선수. 슈크 미크가 그렇죠. 이제는 정글링 같이 돌아주고 있는 예. 모습입니다. 뭐 잠깐 조금 여유가 있을까 말씀드리자면 이거 원빈 계속 얘기 나오는데 이건희가 돈이 많냐 적냐를 우리가 고민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싶네요. 참 예. 사실 얼굴 평가한다고 얼굴이 나아지진 않거든요. 예. 자신의 얼굴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좀 더 이제 키우는 게 중요합니다. 어중간에 캅도 무난하고 바텀도 무난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브람이 좀 바쁠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브람이 바텀에 가 있는 거죠. 문도가 안전하게 큰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문도를 어느 정도 풀어놓고 다시 한번 미드라인 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브라움 카싱 선수. 예, 브라움의 아래로 내려온 걸 봤기 때문에 그만큼 예 지금 리븐이 어디 킹킹 가기는 굉장히 좀 애로사항이 좀 많이 있어 보이고요. 그나마 오히려 루시안을 좀 기습적으로 이제 전멸 배치기 통해서 잡아주는 게 조금 더 현실적이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브라움이 와드를 깔아놓고 뺐다가 다시 또 이제 예, 한 번씩 커버가 주는 것도 좋죠. 네, 세피 선수가 한 번씩 각방 넣어주고 있고 명령 보호를 통해서 먼저 데미지를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우선은 이제 자꾸 저러 쓰고 있는 프로겐 스퀴샷을 잘 쳤습니다. 프로겐 그러니까 제라스가 어쨌든 패시브를 통해서 마나가 모자란 것 같아도 지금 마나가 금방 차거든요. 자 미드긴 자 그리고 미드긴, 슛! 각 좋은데요? 전멸! 들어가 있는! 아 못 썼어요 세피. 자 반대로 피하죠. 자, 반대로 반대쪽으로 일단 자, 오, 우빙 세피 스퀴샷 피했습니다. 이어서 임펠러와 카시 선수까지 합류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막아낼 수 있었고 동선까지 걸어놓고 한번 역으로 추격하고 있습니다. 슬로우 패시브 두 개 남은 상태에서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일단 패시브는 사라졌습니다. 아 세피 선수도 잘하죠 역시. 거기에 랜턴까지 리프가 합류. 지금 급하게 전멸을 쓸 법도 했는데 침착하게 힐만 쓴 다음에 이 아군이 오른쪽으로 잘 피해줬죠. 그렇죠. 양쪽 다 굉장히 훌륭한 킹킹과 방어였고요. 주기적인 움직임들 통해서 별다른 피해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자 일단은 앨리스가 오긴 오는데 문제는 브라미 같이 있어가지고 빠져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앨리스만 있을 때는 한번 노려볼까 했었습니다만 예. 저 방패를 들고 뛰어오는 브라미의 모습에 일단은 리븐이 뒤로 빠지는 모습입니다. 저쪽은 탑레이너들이 안전하게 잘 크고 있죠. 예, 싸우려 그랬는데 두 명인 거 보고 그렇죠. 거미까지 슬그머니 들어가서 확인했습니다. 예, 이런 것도 지금 굉장히 사소하지만 중요한 것들인데
구시 체크 좀 꼼꼼하게 해주는 거 좋고요. 저 이제 얼굴 들이밀었다가는 체력이 많이 긁힐 수도 있었는데 안정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비머 선수도 이제 잘 버텨내고 있습니다. 숨통이 좀 트였어요. 5레벨까지 찍었고 계속 미니언 웨이브를 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캡치 선수 역시 인광탄까지 써가면서 미니언 웨이브를 정리해주고 있는데 예, 지금 루시안보다도 아까도 말씀드렸죠. 보통은 원딜을 혼자 키워가지고 이제 원딜 몰아주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 그런 말도 있지만은 일단 문도가 절대 죽으면 안 된다. 예. 그 문도가 지금 죽지도 않고 잘 크고 있습니다. 그렇죠. 미드니 노릴 수 있을 만한 킬이 나오는데 일단 첫 번째는 미드 아니면 이제 이 문도 죽이었기 때문에 따로 있다라면은 네. 그 문도를 제대로 커버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셀피 선수 역시 최근에 컨디션 좋은 선수답게 최근에 에스페키 선수랑 만나서 라인전을 진 거를 제외하고는 다 라인전을 이기거나 비기거나 잘해주고 있죠 셀피 선수가. 그런 어떤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프로겐을 압박을 넣어주고 있습니다. 물론 프로겐도 요즘 파밍을 잘해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CS 격차는 약 10개 정도 나고 있습니다. 네, 꽤 많이 나죠 초반이지만. 네. 카싱 선수까지 얼굴이 예, 카싱 선수가 진짜 예, 부지런하게 대단해주네요. 지금 조합상 어쨌든 간에 그 안정성에서 봤을 때는 정석조합이 좀 더 가까운 거는 예 슈퍼쿠르거든요. 네. 자 루시안이 오면서 한번 용 타이밍 2분이 위이기 때문에 지금도 이렇게 단단함으로 일단은 계속 용을 시작하려고 지금 메이크 선수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예 슈퍼쿠르 초반 좋고요. 일단 제라스가 궁극기는 있습니다. 예 이거는 뭐 그냥 예, 견제가 안 되죠. 문도가 집에 갔다가 텔포터가 터져가도 괜찮은 부분이고요. 다 같이 써가면서 깔끔하게 예. 용 가져가는 데 성공. 좀 위험한데요, 좀 위험한데요. 현재 예. 사용 성공과 엇나갔습니다. 아 지금도 여유가 있는 게 운도가 테를 끊지 않고 우리는 살 수 있다는 확신이 좀 있었어요. 네. 아군을 믿고 일단 집으로 키워내준 모습이었습니다. 자 어쨌든 약간이지만은 이득을 본 슈퍼프로 좋고 네. 예 분위기. 아주 자그마한 눈덩이를 집었습니다. 슈퍼프. 블루버프를 슈기에 넘겨주십니다. 아 프로게 넘겨주고. 넘겨주고 있는 슈. 예. 한국 프로 선수 중에서는 리븐 정글을 사실 이제 삼성 이제 볼팀에서 이제 스피릿 선수가 진짜 많이 좋아하거든요 이 리븐을. 여기서 이제 입증이 되면 또 활용이 될 수도 있겠죠. 아, 될 것 같은데요. 근데 뭐 카직스 쓰는 것도 뭐 많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다양한 정글러를 좀 연습을 많이 하는 선수라고 한다면 역시나 스피릿 선수가 좀 그래도 많이 하지 않나. 세양 좋다. BF등 원딜러는 좀 비슷하게 잘 갖고 있고요. 약간의 좀 차이라면은 루시안 같은 경우에는 경험치를 일단 초반에 약간 좀 독식을 했다는 점. 그것이 약간의 차이는 존재하겠습니다만. 예, 지금 다른 경기에 비해서 탑라인이 중요해졌기 때문에 그라가스가 좀 빠르게 커가지고 저 문도를 예, 확실하게 압박할 수 있는 구도가 나오는 게 좀 중요해졌거든요. 이제는 카타르스 그 수정까지 완성시켰습니다. 블루버프 양도받은 셀피 선수 라인 복귀하고 있고 프로겐의 라인을 밀어놓고 있습니다. 어쨌건 간에 스킬샷은 막고 있습니다만은 예 자신의 실드를 통해서 데미지 감소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죠. 예 제라스 스턴이 꽤 긴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단위 스턴이다 보니까는 스턴 시간이 좀 길어가지고 굉장히 숨어있고 아까 야 역시 탑을 지독하게 봐주고 있죠. 문도 절대 네. 안 줄게. 어떻게든 문도만 살려내서 문도의 성장점만 예. 만들어내면 된다라는 의도를 보여주고 있는 지금 이게 슈파크. 보시면 아시겠지만 갱킹이 아니고 그냥 봐주러 오는 거거든요. 네. 아군이 조금이라도 위험하면은 참 올라가서 싸우겠다라는 의도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분 일단 정글 캠프 쪽에 위치해 있는 파이고 파밍에 주고 있는 얼라이언스의 4톤 듀오 CS 경차 두 개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에 미드 쪽은 어느 정도 차이가 좀 벌어져 있죠. 오 이제 CS 제레스가 그렇죠. 궁극기까지 써가면서 셀피 선수 체력을 완전히 빼놨습니다. 네, 집에 가세요. 네. 그 사이에 CS 경차 좀더 높겠다. 라는 의도의 프로겐입니다. 스킬샷 적극적으로 날려주고 있습니다. 블루버프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인 모습. 제라스라는 챔피언이 가면 갈수록 이게 강해지는 타이밍이
좀 강하게 와가지고. 네. 자, 여기서 타워도 좀 손상을 입혀주고 있습니다. 슉 선수는 일단은 무도 예. 쪽으로 역시나 탑을 노려줄 거라는 그렇죠. 것을 알고 있죠. AP에 대한 어떤 방어적인 측면만 보여주고 있을 뿐 지금 점화가 없기 때문에 한 방에 잘 못 잡으면 이거 위험하고요. 그렇죠. 임페라도 대기하고 있습니다. 예, 탑이 제일 중요해요. 예. 자, 스토크파이 써가면서 예, 이제 예. 이거 왔구나 하고 예, 임페라까지 예, 예, 왔습니다. 그렇죠. 이건 지키려는 거예요.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네. 문도가 죽지만 으면은 저 AP들만 버티면 되거든요. 리븐 정글이라는 건 어떤 CS보다는 키를 싸움의 검으로써 예, 키를 머금으로써 크는 챔피언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리븐 성장이 굉장히 더뎌질 수밖에 없죠. 네. 어쨌건 뒤에서 파밍 조금씩 조금씩 하면서 버티면 돼요. 아이템은 어쨌든 간에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갇혀지거든요. 예, 지금은 알고 역긴 친다라기보다는 문도가 안 죽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예, 약간 그런 느낌이었던 역긴. 저 제라스가 예, 조멸이 빠졌습니다. 계속해서 피각이 조금만 나오면 계속 봐주는 거야 그냥 문도를. 네. 아까 브라움도 그렇고. 초반부터 문도를 지키기 위한 움직임들이 오늘도 결실을 맺고 예. 있습니다. 그냥 초반에 서브를 걸어줬다가 다시 푸는 이유도 뭐냐면은 문도가 초반에 이제 6레벨 전에 라인전에 좀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그때 다이브 당하게 되면 예전에 이제 어제 경기였었나요? 그 저번 주였었나요? 리븐 정글 처음 났을 때도. 그때도 역시나 문도를 봤잖아요. 네. 예. 문도가 정말. 6레벨 전에 죽게 되면 진짜 답도 없게 약해지거든요. 그때 진짜 문도가 계속해서 그렇죠. 하염없이 잡히면서. 그래서 6레벨 가까울 때까지는 라인 스왑으로 온전하게 레벨링을 시키고 6레벨이 된 다음에 라인전을 시켜서 죽지 않게끔. 네. 예. 굉장히 어떤 어떤 스토리 자체 잘 짜왔고요. 슈파쿠가. 자, 지금 보시면 BF 대검이랑 탐식의 망치까지 가면서 예, 3일체랑 BF 대검 템트리를 동시에 노려주고 있고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요. 네. 3일체라는 템 자체가 분명히 약간 데미지적인 측면에서는 개스맨에서 좀 약한 측면이 있거든요. 그걸 보완해주기 위해서 네, BF 대검으로 예, 저번 시즌 같은 경우는 겐자 선수가 주로 저렇게 많이 갔었죠. 동안에 그런 어떤 아이템의 변칙까지 보여주고 있는 얼라이언스입니다. 잠시 용이 약 20초 정도 남은 상황에서 투명 감지 화들을 통해서 상대편 시야 차단하고 있는 슈파크루 바텀입니다. 앨리스가 잠시 바텀을 봤다가 레드 버프 있는 거 확인하고 레드 버프 챙기러 가고 있습니다. 탑은 계속해서 무난한 싸움. 예, 이렇게 되면은 어쨌든 그라가스가 점화도 없기 때문에 단독으로는 문도를 막을 수 없는 형태가 됐고 계속해서 앨리스가 탑을 봐주고 있다는 게 한번 보였기 때문에 리븐 입장에서 탑 갱킹 가기 굉장히 좀 두렵죠. 자, 문도가 밀고 집에 가고 오리아나도 밀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바텀 뒤로 봐주는 앨리스 임펠라. 한번 딜교환을 한번 해봤는데 예, 지금 너보고 덤벼라 그거죠. 지금 네. 루시안이 딜교환 실패한 게 아니고 일부러 상대방이 그렇죠. 딜교환 이득 보게 만들어가지고 싸움을 걸어준 거거든요. 예. 일부러 상대편이 좀 너무 적극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얼라이언스 선수들도 어느 정도 낌새를 차리고 뒤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리브는 굉장히 먼 거리에 위치해 있는 상황. 앨리스는 땅굴을 파고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얘 너무 파밍 쪽으로 가고 있다 보니까는 지금 킬각이 지금 다 사라지게 됐죠. 그렇죠. 전 라인이 아직은 14분인 상황에서 퍼스트 블러드가 나오지 않고 이거 알고 있습니다. 있어요. 예, 알고 있어요. 앨리스 아래 있는 거 알고 있어요. 네. 이미. 예. 대강 의도 알고 예, 있어요. 블루 먹을 타이밍 때 블루 안 먹고 앨리스가 안 보인다라는 건 이건 100% 바텀이다. 그렇죠. 예, 100%라고 확신하고 있을 거고 이거는. 그러니까 문도가 리시에즈로 가죠. 일단 탑에서 문도가 빠졌습니다. 프로게 선수도 어느 정도 이제 바텀 라인에서의 싸움을 예측을 하고 배회를 하고 있는 모습이죠. 이거 뭐 필각이 전혀 만들 수가 없죠. 슈퍼쿠도 중간에 이 팀이 이기게 되면은 올라갈 수 있는 발판이 마련이 되기 때문에 상위권으로 12승 9패 예. 3위인 상황이다. 자, 그리고 기술적인 좀 좋고요. 망령이 있기 때문에 껌이죠. 딜량이 좀 잘 나오는 앨리스입니다. 앨리스 같은 경우에는 가시에 들어가게 되면 3레벨 때도 용을 잡을 수 있거든요. 솔용을. 네. 가시에 두 마리 남명입니다. 앨리스 용을 가져가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정말 싸움 한번 일어나지 않고 골드 차이를 조금씩 벌려놓고 있는 슈파크루입니다. 타워 자체는 일단 얼라이언스가 먼저 탑 1차 타워를 파괴를 했습니다만은 용을 가져간 이득으로 골드 차이를 벌려놓고 있는 상황. 양쪽 다 지금은 예. 예, 원래는 뚫으려고 하는 입장은 이제 얼라이언스였는데 싸울 생각이 전혀 없죠. 밀리니엄 쪽, 아 슈파크루 쪽에서. 그러니까 양쪽 모두 뭐 키를 만들어낼 수 있는 구도 자체가 없어요. 예. 탑은 이미 이제 단단해지기 때문에 아 11레벨에 10인데도 불구하고 점령 영상이 떠가지고 대부분도 굉장히 좋습니다. 자 이거 좋은데요. 킹타임이 좋은데요. 킹타임이 네. 좋은데요. 가신과 임펠러가 부시 속에서 기다리고 지금... 있습니다. 아야 자 저희로 좋았죠. 방금은 사형 선고로 새끼검이 끌면서 별다른 문제는 없었습니다. 정말 그 지금이라고 말하기 그 직전이었었는데 예, 제가 뇌에서 제 입으로 예, 반응이 나오기 그 시간 내에 벌써 시간이 지나버렸네요. 이게 말하기 전에 딱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상대편에 미쳐 생각하기 1보 직전 그때 한번 노려봤어야 되는데 자 이거 좋죠. 예 이건 좋죠. 지금 슈군 레드버프 쪽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라스가 사거리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예 리븐이 어쨌든 앨리스를 솔킬을 낼 수 있을 만한 딜이 나오거든요 이미. 네. 앨리스가 그리고 탱 쪽인 측면이 아니라 딜 쪽인 측면을 예. 확실히